한라산을 오르는 길목 중 하나인 어리목.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출동을 요청해 자와리와 함께 나섰다. 요즘 들깨 몇 마리 정도나 보였습니까? 두 마리 좀 나온대요. 글쎄 전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크기 같은데. 정상 부근에 들깨가 출몰해 수색을 요청한 것이다. 뭐 방견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키우던 개가 나가지고 이제 방견 들깨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제 등산로나 노루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포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생에 적응한 들깨는 해마다 목격되는 개체수가 늘고 있다. 들깨는 등산객의 위협이 되고 야생동물을 공격해 한라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색을 위해 모노레일을 타고 곧바로 정상 부근으로 향한다. 수천여 종의 동식물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한라산.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구상나무 숲을 지나 해발 1700여 미터인 윗세오름에 도착했다. 등산객들의 주의를 위해 설치한 안내문이다. 들깨의 표적이 되는 노루다. 애가 있다고? 아, 예. 네. 우리 저기에 이제 남벽 거의 다 와가거든 맛이. 일단은 계속 그 관찰하고 계십시오. 백록담에 들깨가 출몰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전화. 그렇지. 추적에 좀 더 속도를 낸다. 뭔가 흔적을 찾아낸 자와리. 자, 이거 발자국이 개발자국하고 이게 노루 발자국이 있습니다. 개발자국. 드디어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 내려다 보인다. 이쪽이 남벽입니다. 남벽 코스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미 들깨는 백록담을 빠져나간 상황. 하지만 뭔가 흔적이 남아 있을지 몰라 수색을 시작한다. 자와리가 찾아낸 건 들깨 배설물이다. 이게 자 보시면 노루 뼈가 있어요. 뼈 있네. 예. 자 이 안에 노루 털이 있어요. 들깨가 노루를 잡아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 자와리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들깨가 남긴 흔적이 더 남아 있을까? 노루.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좀 시간이 좀 되긴 했다만 요거 1년생인데 이게 이끼가 낀 거는 좀 세월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생 암노루를 이제 여기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포획할 수 없고 뭐 포획틀 같은 걸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가 워낙 영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엽사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긴 오는데 그게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볼 때 이미 그 개는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야생동물로 표현한 외래 동물들이 한라산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제주 덕. 제주 덕. 제주 덕. 제주 덕. Hello 제주 덕. 저기 인사그램. 아 이렇게 잡아.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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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와. 오케이. 안녕하세요. What's this? 제주견이 멧돼지를 사냥하는 영상을 보여주자 외국인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It was impressive. Yeah, I've never seen that before. That was amazing. Yeah. He's a good sho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차와리. Bye. 한라산으로 돌아온 전설 속의 사냥개 제주견. 그 유해주스를 유인하거나 뭐 멧돼지나 뭐 이런 걸 저기 추적할 때 대단히 큰 공을 세우고 있으니까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예, 제주견이. 제주견이 한라산을 지키고 있다.